것 같아요. 이런 하와이안 셔츠 보통 소화하기 어렵잖아요. 반응이 안 하죠. 네, 저는 약간 저거를 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좋은 것 같아요. 아~ 트로피칼. 뭔가 해변가에 사는 있는 집에서 나와서 선글라스 끼고 비싼 머리로 바다로 바로 들어갈 것 같아요. 맞아. 네. 그런 기분. 하와이안 셔츠가 웬만한 티셔츠보다 훨씬 편해요. 맞아. 시원하고. 아니, 영상 보니까 딱 느껴지는 게 기본적으로 옷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. 아이템도 되게 많으셨고. 저희가 그 폴킴 씨가 평소에 즐겨 입는 스타일을 사진으로도 모아봤는데 같이 볼까요? 아, 오! 그냥. 아니, 뭐 대학생 아니에요? 그러니까. 뭔가 캐주얼한 의상 되게 잘 어울려요. 캠퍼스 룩 같은. 네네. 네네. 저는 그 너무 이렇게 딱 붙는 옷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렇군요. 네. 이런 게 요즘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남친짜 아니에요? 어떻게 훈훈해요. 맞아요. 네. 남친짜를 보니까 저 문득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두 분은 어떤 남친들일지 너무 궁금한데요? 남친이 늦었어. 여친과 약속을 1시간 늦었을 때 1시간 늦었어? 폴킴 씨랑 제가 늦은 거예요. 해나 씨랑 폴킴 씨랑 어때? 커플 한번 하실래요? 네, 네. 화났어, 저 화났어요. 해나 미안해. 나 너무 늦었어. 뭐야? 나 진짜 미안해. 미쳤나? 맞아, 저 아까 머리 걸리게 틀렸어. 맞아, 아니야, 안 불려. 내가 미쳤나 봐, 진짜. 왜 이렇게 늦었어? 진짜 미안해. 너무 미안해. 진짜 미안해. 몇 시인데 지금 한 시간 뒤라서 무릎. 몇 시인데 지금 한 시간 뒤라서 무릎 꿇었어. 무릎 꿇었어. 무릎까지? 와, 무릎 꿇었어. 다시는 안 늦을게. 뭐 하다 왔는데? 나 지금 너한테 잘 보이려고 지금 꾸미고 왔지. 나도 3시간부터 지금 꾸미고 왔잖아. 근데 난 안 늦었잖아. 미안해. 미안해. 웃는다, 웃는다, 웃는다. 진짜 미안해. 한 번만 봐줘. 한 번만 더 흔들어줘, 그럼. 한 번만 봐줘. 와. 알겠어. 다음부터 늦지 마. 이렇게 푸는 스타일이구나. 이렇게. 근데 일단 1시간 늦은 거부터 미친 거죠. 안 되죠. 또 우재 씨는 어떤 남친인지 아니에요, 궁금하니까. 네, 현실 느낌으로 한번 갑시다. 난 이런 거 진짜 못해, 상황극. 1시간 늦은 거야, 1시간? 1시간 늦은 거예요? 1시간 늦었으면 그 당위성이 필요해요. 1시간 늦었어. 늦었어. 몸이 안 좋네. 병원으로 가지, 왜 오는 거야? 병원 가, 병원. 1시간 늦었네, 어떻게? 병원 가. 이렇게 다리를 들었는데 덜렁. 골절이야, 골절. 덜렁. 여기로 가면 어떡해. 앉아봐. 병원 가. 앉아봐, 앉아봐.